예로부터 인근 마을에서 선돌이라 불리웠던 한림읍 대림리. 설촌 역사 700여 년을 자랑하는 대림리는 4.3 당시 6개 자연 마을에 200여 가구의 소박한 마을이었다. 인근 마을인 상명, 동명, 명올리보다 4.3 피해가 적은 대림리. 하지만 50선거 즈음부터 계속되는 서북 청년단의 횡포는 소박한 마을 대림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19명. 하지만 올해 5월 말까지 계속된 피해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된 희생자는 23명에 이른다. 양배추 파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대림리. 대림리는 4.3 당시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조, 보리, 콩, 고구마를 재배하던 평범한 마을이었다. 대림리가 이제 한 6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전동, 중동, 상동, 이제 서관이동, 하동, 사동 이렇게 해서 6개동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동은 지금 천주교 밑에 그 시장통이 이제 사동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 그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가구 수 200호로 지금 저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농사를 주셨습니까? 뭐 조보리지요 그 당시는. 예. 조보리, 콩 이런 야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마을은 또다시 뒤숭숭했다. 낮에는 경찰에게, 밤에는 산사람에게 번갈아가며 시달렸고 그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젊은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마을에 남겨진 사람은 힘없는 노인과 부녀자, 어린 아이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낮에라든지 낮에도 저는 한림서라든지 그 올라와 가지고 다 동원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은 나오면은 저 이 향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락별로 대림 일주를 돌면서 신탁 통지 절대 반대 신탁 통지 절대 반대 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밤때 되면은 또 그 산 쪽에서 와 가지고 다 나오라고 하면은 또 나와 가지고 헐수시 신탁 통지 전투로 그걸 주창하고 일어나는데 그 당시 그 때 젊은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잡힌 사람을 어차피 상 나왔지만은 낮에나 밤에나 젊은 사람들은 다 피해불고 노인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그자 동원시켜가지고 그러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고 참 크게 막 우리 볼리에서도 한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를 내세운 무장대는 선거일 아침인 5월 10일 산에서 내려와 대림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끄는 대로 산으로 몸을 피했다. 훗날에야 50선거 반대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내력도 모르고 아 이제는 뭐 누가 지도했는지도 모르고 이 지금 50선거 반대로 그자 저 여기서는 몇 킬로 될 거 한 2킬로인가 막 그런데 갔다 또 내려왔죠. 예, 무슨 이유로 올라가느냐 아 이거 뭐 50선거 반대로 간다 하니 뭐 이거 가는 거지 뭐 우린 모르고 와 이거 그때 뭐 대림리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죠 뭐 전부 집회했죠. 그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는 곳이 이게 역금못이었는데. 역금못. 예. 대림리에서 2km 떨어졌다는 속칭 역금옷을 찾았다. 이곳이 총선 당시 마을 주민이
하루 동안 몸을 피했던 곳이다. 예, 그 당시 그 제헌국회 당시였는데 선거 반대 관계로 말하자면 예,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5월 10일 그 얘기 되는데요. 5월 9일 날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와가지고 내일 하루 여기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죽인 거니까 자기네 지시대로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시가 느려난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흔히 집집마다 다 하루 살 음식 먹을 것을 가지고 예, 그 젊은 사람들은 그때 다 피해불고 그 나이 많다든지 여자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다 이길 때 역거무시라고도 하고 이거 과려손 일대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속칭. 그래서 우리 대림서는 여기를 와가지고 아침 일찍 여기를 참 걸어서 걸은 완 하루는 마치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비는 안 왔지만은 그것을 무장시면서 그저 어떻게 이런 억새 같은 거 비해가지고 조금 비의지를 방비해가지고 앉아서 그 날을 하루 종일 채다가 여기서 해가 저으니까 그때야 아 이제 다 내려가라 이렇게 가지고 그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어두운 밤에 다 우리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 그 당시는 그 선거 반대라는 것도 잘 모르고 와놨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선거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우리들을 투표 못하게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50선거 이후 한동안 마을은 잠잠했다. 하지만 48년 음력 9월 28일 사건이 발생했다.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친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의해 마을 주민 두 명이 희생된 것이다. 올해 85인 김학의 할머니의 남동생 김석봉도 이날 희생됐다. 집이야 그냥 변쇄관 아저씨나 서북 청년들이 들어왔나 좀 들어오는 그 우리 아줌마의 신하스대기 걔나 우리 아줌마의 신랑 어디 가시나 난 화장실에 갔지 걔나 이제 화장실에 이젠 갔던 그 서북 청년들 그거 붙잡아 놔놓고 죽여버렸지 죽이지 그때에 시국에 난 이젠 무들에 가진 애들이야 행사꾼들 이 동네 상득권을 무수한 아무도 안 가서 마시면 변한 혼 요남한 사람은 필요해 어디 가까운 데냐고 봤디 그디간 제 모사스터게 제 모진한 그만 그 오래비야 우리가 오고 대가 끊어져서 죽이게 참 어글러게 돌아갔다기 화장실 아저씨는 그냥 무슨 때문에 모르고 다 서북 청년들 그냥 눈 아우시오란 붙잡은 난 무슨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이 다릅니다 아저씨 농부만 지망 그냥 그냥 농부만 지망 살던 게 깜짝이 기원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버려 아저씨 우리 농촌에 따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게 이유는 필요 없었다. 올해 79으로 50여 년을 힘들게 살아온 임계출 할머니의 남편 김혁일도 이날 희생됐다. 그 여름에 학교에 놓친 책상을 짰는데 짠 한 돌프 넘어 짰을 거다. 짜단 이젠 가을 떠난 조허젠 들어오란 조 다 비오고 조 다 텄고 장만하고 시어머님은 부엌에서 조 푸고 바닥바닥 풉니다 푼 채로 시어머님은 푸고 하는 뒤 아기 도란에 구들이 있으니까 바짝 놀려오란 왜 놀려왔나 하나 해서 금방 들어왔지 경건 그 골목 간에 사람이 철망 죽은 뒤 귀양포를 하는 뒤 간 곧 들어오거니 이 집인가 이 집인가 몰라서 우리 집을 놀려든 거라 놀려들은 그거 걸려간 갑집에 걸려갔는데 뒷날라 밥 한 번을 해가고 또 두 번째 해간 분은 누구의 말이 절에 가린힌 걔는 막 울며 따라간 분은 그 소낭밭띠가 내 엎드려 십대다게 걔는 또 한숨에 막 돌려간 씨아바이네 돌아단 간 모사단 감자게 십대
어디요? 저 올레베기도 나갈 총 모르면 될게. 머리도 깍도 몰라. 뭐 어떤 사람들은 어디 뭐 썰져 갔네, 장져 갔네 해도 이 사람은 올레베기도 나가질라니요. 경은 행실이 나빠지면 나도 아짠여지만은 이제 시집도 아이갈 연세에 스물대세 경은한 아유 죽는 사람도 죽어보는 걸 난 어디가 좋은 생활형 살려는 그 사람 불쌍한 밑에서 아잔사는 이거 80이 닥쳐주게. 9월 25일인 날 음력. 48년 음력 9월 28일 김석봉, 김여길 희생 이후 열흘 만인 10월 19일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19인 홍시병이 집에 있다가 서북청년단에게 잡혀간 것이다. 꽃다운 젊음이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집이 신거 심어단 같이 나네. 그 서북청년 시절에 심어단 것처럼 아무 죄도 없인 사람들 심먹다 것처럼 돈도 돈 주민 살려주케니 돈도 빚져단 이쪼아리뺀으로 빚져단 다만 그래도 살려주지도 않고 죽을 때는 그 한림 이제 홍여 아래 오일장 할 때에 그 뒤 돌아단 죽여불고 뭐 그때 19인 때는 뭐 사뭇 역지도 아닌 것이고 뭐 농부 짓는 거 같이 어머니 형 같이 회신하네. 한림 국문어깨 심어다가 메틀 건 메틀 갇힌 처리모로 커라. 돈 드리면 살아난다니 돈 빚져다니 이주아리 뺀 그때는 이주아리 뺀 판판 날 때나네 이주아리 뺀으로 돈을 빚져다 담은 안 살려주도 아니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서북 청년단의 말을 믿고 따랐던 가족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홍시병은 일단 집단 총살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의 밀고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 막 그분이 그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순경에 한림 그 당시 오일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혁신종묘사 있는 그 뒷부근이라는데 거기서 잡혀가가지고 총살을 당했는데 딴 사람들은 다 거기다 죽고 그 사람만은 그저 총 팡팡 쏘아가니까 같이 맞은 척해서 탁 박아졌다가 내분이 그 다음은 그 가만히 그 막 덮어보니까 한참 그때 그 말하자면 투발대라 할까 무장 경찰들이 피우니까 그때 이제 도망쳐서 살아날 길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 천주교 우위까지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그때 총살 시킨 사람이 도망친다고 이러니까 뒤에 쫓아가서 잡혀다가 그 사람들로 총살 시켰으니까 네. 그분이 아주 나이도 어린 분이었습니다. 이 그 당시 저 대림 그 한림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대림 그 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 외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아무 철도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친 서북 청년단은 마을 사람들을 유린했다. 서북 청년단의 총칼 앞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이유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 희생됐다. 대림리는 한마디로 서북 청년단의 무법 천지였다. 서북 청년들 막 포영 다 그때 접어놨었다. 나도 양 저게 물놀이 갈 때에 허벅지엔 물에 감추나냐 총을 가슴에 탁 쏘지네. 아이고 겁나네 난. 아줌마 어디 가요? 이제 물질에 감출 때 괜하냐 이건. 이제 집에 오면에 이제 남편들의 걸으면 남편이 주목하거든 가래. 그니 이제 물질로라도 이 동네도 다 그냥 참 쉽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그
글자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 쓸 때도 예, 뭐 이 사람이면은 넉사째 쓰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참 행패를 많이 부렸죠, 그 사람들이. 저도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뭐 무릎천지죠,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거짓말로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고문을 나도 당해봤지만은 아는 것도 했다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요. 그렇게 이제 그 한 사람은 총살당하고 그랬습니다. 선량한 국난티도 평소에 쓰는 것이 새끼란 말만 썼습니다. 이 새끼 빨갱이지. 무조건 그런 언사를 썼었습니다. 밤때라든지 가택 수색들을 밤중에 와가지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 피해 불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잡혀간 사람들은 참 무지한 고통을 받았죠. 서북 청년단 못지않게 경찰의 횡포 또한 대단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북 청년단과 경찰에 번갈아가며 고문과 구타, 취조에 시달렸다. 에, 고생은 우리 많이 받았죠. 근데 아, 그 저 농사꾼이 대해서 아, 여기 본부 어, 이제 당직이 돼 있는데 잠깐 한 시간 뵀다 뭐 파측도 경찰이 와가지고 뭐 죽게 우리 맞아봤어. 아이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 아까 뭐 어 뭐 어디 신은 드릴 데가 없어요. 그때 뭐 무조건 경찰. 48년 음력 10월 19일 홍시병이 희생된 지 한 달여 만인 음력 11월 7일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친 서북 청년단과 경찰에게 김중윤 할아버지의 칠촌 김혁봉이 집안에 있다가 향사에 끌려간 후 처형된 것이다. 칠촌 어른인데, 그분도... 칠촌 아저씨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아마 그때 그 무슨 저 경찰관들인가 무슨 그 무슨 그 해가지고 저 수색을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심하다가 잡아버렸다, 저 죽이버렸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도망친 사람은 피해가 없었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했다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예, 그 사실은 아마 우리 종형님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같이 살해당했는데 근데 그 어디 부근군인가 어디 가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림요 요 아래 가면 저 부근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당시 인근 중산간 마을인 상대리에서 친정인 대림리로 속여온 임원홍 할머니의 남편 장기남도 한림리 속칭 물앗에서 희생됐다. 저예, 우리는 본적이 상대입니다. 상대인데 이래 속에 내려왔지 마세요. 친정은 난 대림이나니 그때 속에 이래 내려왔신디 속에 온 사람들을 이 상사로 다 모이려냈수다. 일로 다 모이려낸 모이니까 데려간 거라 마심. 모이니까 한림지털에 데려가서 마심. 데려간 안에 간 후로 내 밥행 며칠 날라수다게. 그래 밥행 날라가고 경허멍 된 것인데 호로른 밥행 간 오고 헌디 저녁 때 헌 지금 시간 같으면 헌 3시 그 경에 그 이제 한림 만인한 무르카 마심 가까운 데서 죽여서 마심 그 저 한림 지서하고 저 이제 동신약국 그 앞이 그 동신약국 맞은편 저 허금 저 편들에 물라친 헌디 바시우다 그 밭이 물라뗀 헌디서 그때 죽연 맛이 음력으로의 저 동짓들 초일래 지금 제사가 동짓들 초였어요 하니까 속에 내려와네 다 내려와 그저 이거
임시 살 거주 이런 마음 할 때에 경할 때 다 모이른 희수다 일리 향사로 다 모이른 해네 다 몰아오난 소개를 우리 상대 사람은 한림 간 사람은 그런 게 없고 예 한림 간 사람은 그런 게 없고 우리 한림에 인연도 없고 촌에서 살던 그자 빈디 신디난 이디 내려와서 마심 이디 내려와네 허나 그때 각 마을 사람이 오긴 와십주이디 각 마을 사람이 다 나오렌 해서 마심 나오렌 헌디 나오난 다 몰아가신디 몇 사람은 살아나오고 그대 간 사람이 대개 죽었수다 농사하고 저 뭐 그땐 청년 분대장 그런 것도 하고 제국대에 뭐 집이 가만히 있어도 불황일에도 활동하고 예 다 그처럭엔 살았수게 겨난 죽은 때가 28이라 마심 우린 그 집도 내불고 그다 어지러운 거 다 내불고 몸만 온 거 아니까 놈이 집이 뭐 놔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몸만 와 식구들 데리고 몸만 와신디 깜짝이 이제 나오려는 해 나온 안에 그자 심원간 죽여본 거라 마시 겨난 남양 이 일생을 망친 사람이 유다게 25이면 요새인 여자들 시집 나이간 때 아이과 경헌디 이제 80나수게 80나도록 헌평성 살멍 이 일을 해결도 안 해주고 억울한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처럼 그만 매날 울멍 이제도록 살았다 매날 울멍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눈에 띄면 모두 죽음이었다. 마을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물론 몸을 피한 젊은이들도 발각되는 날에는 곧바로 죽음이 따랐다. 당시 몸을 피해 있던 17살 신태호도 서북청년단에게 붙잡혀 세상을 떠났다. 그 태호 씨는 그대로 그때는 막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잡히만 하면은 가서 좀 무고한 처주를 당하다가 십상 한 8구는 총살 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 연령의 사람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경찰이라든지 서북청년단들이라든지 또는 그 민간수색들이 와간다면은 집집마다 다 피해버렸습니다. 좀 당하자 그저 그렇죠. 당하자는 사하고 피하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이런 과정이다 하니까 그 피해보니까 피해서 그 있는 것을 저 죄가 있으니까 도망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쏘았다고 합니다. 신태호 씨가 그때 통화잇밭이라고도 그 부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 같은 상 그게 그 가까운 부근 진첩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는 딸기 집게 한다면 늘이 여기서 그 통화잇밭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영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수상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예, 그 잡히려 된 사람들이 없을 기회를 타가지고 쇠물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을 먹이러 가고 예, 이런 데가 바로 그 통화잇밭이 하는데 그때 그 소물 먹이러 간다든지 이런 등등 할 적에 그 통화잇밭 위에 그 부술이라는 데선가 어디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우리 기억상으로 그 저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순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속칭 통화진 밭에서 신태호가 희생된 후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한림읍 일대 주민들이 많이 처형됐다는 속칭 미머루 동산.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성이 울렸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이곳에서 당시 15살 임혁이 아까운 나이에 젊음을 버려야 했다. 아니 그 당시 미모를고 기차 일본 놈 군인 때 전부 쌀이 그냥 막 대면하는데 학교 초등학교니까 바로 여기 집반신이 바로 배우더라고. 군인이니까 젊으시고 그냥 그 바로 사격하는 식으로 뭐 팡팡팡팡 연기만 날 정도니까 뭐 사람 탁탁 쓰러지고
뭐 그 학교에 같이 그 학교 교실에 같이 있다가 그냥 여기로 저 줄줄이 묶어서 나와서 그냥 여기까지 저 데려가는 거 봤습니다. 서북청년단과 경찰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박한 마을 대립리를 유린했다. 하루가 갈수록 마을 사람들의 인명피해는 늘어갔다. 마을 안에서만 희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중윤의 제수 박명현이 친정이 있는 곽지리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고향에 정조 친여 가고 싶어서 그 곽지에 갔다가 그날 마침 폭도가 들어와서 하는 날인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뭐 달밤이라다 비다 그 달밤에 그래서 그 폭도 들어와서 도망쳐 그 어디 통진가 이거 지금 보니까 화장실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이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완 차인가 뭘로 질러 죽이버렸대요. 그 소문나도 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11월 음력 12월 16일경이에요. 다음 17일경 아니 19일경이에요. 49년에 접어들자 대림리 사람들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 축성 작업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동원됐고 그 넓이 또한 한림 삼리에서부터 귀덕 삼리 지경까지 방대했다. 이즈음부터 마을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다. 예, 우리 그 대림리는 현재 한림 삼리 바로 위에 거기를 우리 대림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면에서라든지 지세서가 예, 대림은 몇 호니까 몇 메다를 쌓아. 또 수원도 역시 그 한림 삼지 위에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림 삼지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귀덕 삼지 그 경계선까지 거기가 우리 대림서 싸고 또 동쪽으로는 귀덕서 싸고 이랬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는 의당 저 동원이 됐지만은 남녀노소도 없이 다 동원이 됐지만은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오전 수업 끝나면은 오후에 그 선생님 인솔 하에 그 성사령대 와서 같이 노력 동원을 써놨습니다.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50년에 접어들자 예비검석의 회오리가 몰아닥쳤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대림리 4.3 피해자 수는 19명. 그중 50년 예비검석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9명이나 된다.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행불인이 3명. 50년 음력 6월과 7월 사이 처형된 희생자가 6명이나 된다. 당시 애월 면사무소 근무 중 산으로 올라간 임원홍 할머니의 오빠 임원전과 올케 오계화도 행불됐거나 희생됐다. 예, 오라버니 되신 분은 예, 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떼어놓은 사람이라 마시. 그 사람은 옛날에 우리 집안은 아버지부터 머리가 영리해내 대림 니민을 3대 고래척고랭 고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고라멍 살아신 뒤 오라버님을 좀 늦게 봐서 마심. 우리보다는 이제 82인데 살아심은 경 늦게 본 뒤 그 사람이 하도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해에 놈이 추구림에 들은 그 뒤 들어간 거라 마심. 들어간 뒤 우리 오라버님 공부도에 옛날은 제주 농업학교면 잘도 큰 학교다. 제주도 아무것도 없어. 그 농업학교만 신한 견디 3년제 한 3년을 허여신 뒤 3년 다 해가난 갑종대전 한 5년을 해서 마시. 제주 농업학교를 5년을 해내 애월 맨에 맨자킷으로 몇 년 있었수다. 이선에 살단에 어떻게 이런 그 멋에 들어가난 그 사람은 떼놓은 사람 마시.
떼어놓은 사람 머리가 너무 좋고 그런 그 멋에 빠진 안에 희어날 수가 없어 마심. 경헌 까부로 이제 그 아주망은 그 때문에 그건 또 이 막 사건이 조금 팬팬 헌 때보다 우리 아주망 그 할 때엔 저 모실포 그때 한림 수협의 그 창고에 그 뒤들 매완완 식단에 그때 매완완 식단에 그때 모란간 죽여버려서 마심 식건간 모지른 사람은 숫자로 모지른 사람은 가단 어디 저 이 어디고 왜 저 모실포 가단에 영랑 무릉 그 뒤서 모지른 사람은 진리 댕기는 사람 숫자 채완간 죽여불고 경연 죽여분 안에 경흥어나 오라바님은 몰록부닥에 그 사람은 어디서 죽으신디 어떤 해신디 우리도 그 사람은 하도 뛰어난 사람이란 그런 거 알젠도 안 하고 그저 나가 난 그걸로 잡혔진힌 잡혀신가 허연 걸로 내부는 우리 뭐 찾아보도 안 하고 그 찾을 걸로 하지도 안 하고 경혜수다 경한디 아줌마는 그 값으로 이제 뭐라단 그 뒤서 거치 죽여신디 이제 임충구는 7살이고 이제 임순열이는 헌건 그 동생이우다 간에 누이 동생 그건 6살이고 그처럼 캔 그건 나가마탄에 키와 속에 나가마탄 이제 그제니 하도 그 오라방 잘난 까부로 머리들른 댕겨져 수가 머리들른 댕기지도 못하고 애 남편은 아무 멋듯이 뭐라단 죽여보난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해도에 어디가 하소연합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제도록 사는 게 살아 싶죠. 사는 게 살아 싶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50년 음력 7월 7일 희생된 대린이 사람 중에는 올해 71 김은중 할아버지의 부친 김병생도 포함됐다. 한림 어업 창고에 구금된 후 모슬포 송악산 서달오름 탄약고에서 처참하게 희생됐다. 네, 그 당시 그 여비 검숙하는데 그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고 한림지서 후원내 이제 회장 대림리 회장직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어떤 이제 죄목을 씌워서 이제 수감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지 후부터 쭉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제 삼시 드렸는데 그 한림 그 우리 친척분을 시켜서 우리는 거리가 있고 머리에서 한림 사람을 시켜서 이제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중 이제 하루는 그 3월 아 저 그 7월 7일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식사를 가지고 가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다 그런 말을 듣고 쭉 이제 우리가 탐문 수색을 조사를 했죠. 어디로 간 거? 전혀 모실포 쪽으로 차가 갔다. 이게 차가 간 거는 한림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아침 9시쯤에 이제 출발한 거를 목격자들이 이제 얘기해서 알았고 이게 모실포로 갔는데 모실포 쪽으로 갔다는 말만 알았지 우리는 모실포 어디로 간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알고 보니까 이제 모실포 그 현지에서 이제 총살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알았죠. 뭐. 그 어떻게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림에 지금 순 대림지 본적이 든 사람이 낯사람입니다. 한 분은 상대분인데 그 대림으로 올라왔는데 그 분은 상대에 이제 거주하다가 대림에 온 분이고요. 그 지금 김두석 씨란 분은 이제 그 참 교육자인데 아, 그렇게 하여튼 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두인이는 이 정미소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오계화 씨는 그 여자분인데 남자 남편이 이제 행방불명 되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예비 금속이 된 걸로 알고 김복문이란 분은 그 결혼도 안 한 그 홀로 사는 분인데 엄마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같이 갔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좀 여기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들 하고
전부. 그래서 갈 때는 안 와도 좋다고 하는 걸 아버지가 죄가 없는데 왜 나가 그러려고 하는 저 한번 가자고 하면 가야지 해서 이제 따라갔죠. 뭐 아무런 뭐 내막을 모릅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 이제 그 모실포에 그 총살당한 그 현장을 지금 알게 되니까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어머니네랑 할림 이제 부인의 몇몇이 이제 그 매를 해가지고 자주 가서 이제 그 죄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있다가 할림에서 이제 그 발굴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막으니까 헐슬이 있다가 이제 그 한 5, 6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났다가 이제 할림 몇몇이 이제는 그 인호를 해가지고 그 밤이 이제 여기서 출발은 한 2시인가 3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발굴하는데 뭐 컴컴해가지고 잘 참 달밤이니까 했지 개하면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발굴하는 도중에도 이제 그 아침이 되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박이포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놀라면서 발굴이 끝났습니다. 발굴이 끝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개그리오름으로 왔죠. 개그리오름에 와가지고 그 현지 지금 공동묘지 장소에 대해 이제 몇 구씩 넣어가지고 그 가마니로 둘려 있다가 한 10일 후에 이제 그 유골을 전부 끌러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유골을 맞추기 시작을 했죠. 쭉 거기 열져서. 그래서 맞출 때 제가 이제 손을 써가지고 전부 그 예, 파병을 해나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 뼈가 어떻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열을 지면서 이제 그 맞춰 놓으니까 그 당시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이제 얼굴 보면서 다 이제 거저 찾았죠. 못 찾은 그 임자 없는 이제 또 시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자 오신 분은 그 앞에다 그 묻는데 그 앞에다 이제 열을 져가지고 이제 묻고 대부분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하고 그 표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다 이제 집으로 이제 모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시계와 그 치 이제 이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날 바로 모실포에서 바로 이제 집으로 모셔서 이제 있다가. 50년 음력 7월 7일 예비 검속에 의해 모슬포 송악산 서달오름에서 처형된 대림리 희생자는 5명. 훗날 만병기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백조일선과는 다르게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족의 아픔이 반세기를 넘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행불 만병기 사건 외에도 50년 음력 6월 13일에 희생된 사람이 있다. 당시 교육자로 명망이 높았던 양명만이다. 그분은 교육자였습니다. 네, 교육자였는데 아주 참 모범된 교육자였고 우리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일제시대마저도 그 교육자이면서도 그 일본에 항거해가지고 책자도 발견하고 이런 게 교육자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여기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청수 저청 초등학교인가 그 교장 선생님으로 갔대 그때 잡혀가서 예. 현재 파악된 대림리의 행부리는 3명. 올해 67인 신상현 할아버지의 부친 신찬이와 중부 신찬호 형제는 모두 육지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됐거나 숨졌다. 우리가 좀 초등학교 다니고 모르는데 잘 나는 여기 그 집에 살고 아버지는 제주시 살면서 세무소 다니는 용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등학교 한 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 때쯤 서울 마포 형무소 편지가 왔어요. 저기 계시니까 공부 잘하라. 그게 소식이 끊쳤는데 그 다음에 6.25 터졌지. 아주 그 다음에 광주 형무소에서 죽었으니 시체가 자라 했는데 나가 어리고 또 할아버지가 늙으시고 그래서 뭐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하고 뭐 했는데 그것이 뭐 소각된 중은 작은 아버지는 대구 형무소에서 그 당시 통지가 왔어요. 저 만 죽게 되시니까 시체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시체가 아니고 저 인도라 영했는데 계백 만기다 뭐 죽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셋다바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 데려와서 일주일 그 당시 마이신인가 뭐 해서 일주일 부산서 뭐 치료받았는데 부산서 죽고 거기서 그 화장실 해가지고 그 유고를 그 나간 때는 그 절간이라 나는 제주 농업학교를 나와 애월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대림리의 수주의 임원전도 산으로 올라간 후 행불됐다.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부인 오계아는 예비 검석에 걸려 희생됐고 남겨진 아들과 딸 가족들은 연좌제에 걸려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참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 고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일생을 통해서 그 연좌제의 시달림이라는 것은 저희 자식 때까지도 이 악몽에서 헤어나지를 못해봤습니다. 참 그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차마 전에는 이런 얘기 뭐 입에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그 오해의 소지나 그런 뭐를 가질까 봐서 얘기도 하지도 안 했었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 반세기인데 저희 누이 동생이 모슬포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신랑이 매제가 모슬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검찰청 서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신체 검사 합격하고 학과 시험 합격하고 면접 합격하고 이제 발령 날 때만 기다린다. 참 속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이 저 장가를 잘못 들어가지고 참 엄청난 일생을 통해서 후회를 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얘기를 못했고 정말 그 속으로만 그 서름을 삭혔는데 또 저희 그 애들만 하더라도 뭐 저는 아예 이 연좌제에서 그 때문에 할 걸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 뭐 공직에 간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나중에 그 저희 아들 때까지도 상당히 그 공부를 잘했었는데 나는 이 아들이 인문계를 가가지고 이 법대를 갈까 봐서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노심초사를 했는데 마침 이 아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아버지 심중을 아는지 자연결로 가서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총칼 앞에 순박한 대림리 사람들은 힘없이 당해야 했다. 갑자기 들이닥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어 놓은 서북청년단과 경찰.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그들의 횡포에 마을 사람들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총성에 700여 년 설촌역사 대림리의 평화는 여지없이 깨졌고 소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팍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새겨졌다. 양배추와 팥농사로 풍요로운 마을이 된 대림리.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광기처럼 핥히고 간 처참한 4.3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